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조금 늦게 찍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틀 전에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몇 번 이 곡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좀 미국 팝음악을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이제 좀 많이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곡이 약간 어떤 특정 아티스트의 바이브가 느껴지고 약간 오마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 킹 오브 팝이죠.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의 오마주가 담겨있는 비디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안무 동작은 마이클 잭슨이 당시에 쳤던 안무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유족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BTS에게 샷아웃을 보내기도 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마이클 잭슨의 팬이었어요. 제가 13살 때 마이클 잭슨의 Blood on the Dance Floor 앨범을 구입을 했어요. 그게 아마 마이클 잭슨의 리믹스 앨범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제가 첫 번째로 구입한 마이클 잭슨의 앨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이클 잭슨의 과거 음악들, 70년대, 80년대 뭐 잭슨 5 시절부터 음악들을 듣고 이제 마지막 앨범이 된 인빈시블까지 이제 듣게 되었고,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씬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인물, 뭐 레전드라고 당연히 붙여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BTS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이클 잭슨이 약간 모타운 시절에 이제 보여줬던 바이브들을 조금 2020년의 스타일로, BTS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이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마이클 잭슨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BTS가 최근에 이제 가장 던진 음악들 중에 가장 좀 저는 좀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바이브로 또 비슷한 느낌을 표현하는 게 바로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가 있죠. 포레 윌리엄스가 노래를 불렀던. 그래서 Get Lucky, Dynamite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찌됐든 그 소울 디스코 펑크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중심에 마이클 잭슨이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Dynamit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우. 솔직히 저는 모타운 시절 음악,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좋아해서 이걸 보면 와, 약간 모타운 생각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BTS가 그런 감성들을 잘 캐치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어우. 사실 저 다이너마이트 들어가는 앨범의 글자 폰트 자체나 이런 것도 올드스쿨 바이브죠. 디스코 느낌이 나는. 아, 이런 거. 이런 거지.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무브예요. 아, 진짜 마이클 잭슨이 생각납니다. Rest in peace 마이클 잭슨. 아, 좋다. 이 파트. 마이클 잭슨이 살아 있었다면 이 뮤비를 보고 꽤나 저는 극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 이런 안무들. 제가 춤은 잘 모르지만 마이클 잭슨의 댄스 퍼포먼스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막 소울 이런 펑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듯이 미국의 70-80년대를 주름잡았던 그 프로그램 TV쇼 중에 소울 트레인 있잖아요. 소울 트레인 느낌이야. 복장도 그렇고. 크으, 씨.
저는 한국 가수가 이런 마이클 잭슨 스타일? 모타운 바이브? 약간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BTS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소름이 돋아. 아, 진짜 고급스러운 곡이다. 고급스럽기로 치면 저는 BTS에 준 곡 중에서 이 곡이에요. 야, 2020년에 소울 트레인 바이브가 있다면 이런 바이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 신나는 곡들은 너무나 많은데 얼마나 그 바이브를 멋있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곡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다이너마이트는 진짜 고급스럽게 표현했어. 아, 막 마이클 잭슨 앨범들 들어보았을 때 그 전율적인 게 많이 느껴졌어요. 뭐 제가 처음 들었었던 곡은 Blood on the Dance Floor였고 그 다음에 뭐 Rocky True라든가 Stranger in Moscow라든가 History 같은 곡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마이클 잭슨이 모타운 스타일의 어떤 그 시작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전 세계에 유행시킨 사람이었잖아요. 디스코 펑크로 대변되는. 사실은 요즘에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들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몇 년 전에 다프트 펑크 겟럭키가 아주 크게 히트를 친 거 외에는. 근데 BTS가 그런 느낌을 가져왔다는 거. 아, 이거는 너무 대단해요. 사실 이런 느낌을 한국 가수가 표현한다는 게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가 자신한테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면은 이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재현을 하네. 아, 너무 대단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가끔씩 BTS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서 여러분들도 제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처럼 막 열정적인 BTS의 팬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이 곡은 너무 좋아. 고급스러워. 딱 듣고 야, 이거는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었다면 반드시 들어봤어야 될 음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마이클 잭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물론 제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을 내실 수는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미 유족들도 굉장히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 오늘 편집하면은 다이너마이트도 들으면서 마이클 잭슨의 그 옛날 음악들 아마 다시 들어볼 것 같아요. 모타운 시절 음악들 향수를 느끼게 해줘서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곡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